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면부책 사례 강의를 맡게 된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저희가 그 면부책, 자동차 보험 면부책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온라인이죠, 지금이. 사실 온라인이라서 솔직히 좀 재미없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문제를 주고, 조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시험 보듯이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다가 한번 좀 생각했다가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수업을 나갔었어요. 진도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잠깐, 한몇분 정도의 텀을 들을 테니까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왜냐면 그냥 답만 읽어 갖고는 공부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지식이 안 쌓여요.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여러분들 사무실에 지금 어떤 고객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캐비넷을 적재하던 중 작업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한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지금 상담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면책인지 부책인지, 부책이라면 어떤 근거로 부책인지, 그런 부분을 한 1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자, 답을 한번 볼까요? 판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물 자동차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여 그 적재함의 용법에 따라 적재함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서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 보험 계약이 정한 보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자, 이런 사유를, 이런 상담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교통사고예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교통사고인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완전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해사정 사안이니까 교통사고라는 거는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꽝 해야지만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행 중이기만 하면 교통사고죠. 맞죠? 운행 중이기만 하면 그러면 운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운행의 범위. 자, 복습. 여러분들 운행의 정의가 뭐였죠? 자배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